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서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 보셨죠? 비를 쫙 맞으면서 보통 이제 우산을 이렇게 쓰는데 일부러 비를 맞는 거죠. 그 비는 뭐겠습니까? 그 비는 여러 가지 상징적이죠. 뭐 일부에서는 쇼했다 뭐 그러는데 쇼가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트럼프는요 가끔 이렇게 또라이 같은 행동을 하는데 의미를 안에 두고 표현과 퍼포먼스를 뭔가 이렇게 내비치는 이런 방송 리얼리티 쇼 그 출신답게 그런 표현을 자주 했거든요. 이번에도 이런 퍼포먼스는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왜 비를 맞았을까? 그리고 이틀 동안 골프 치면서 지지자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유를 부리고 그리고 첫 공개 일정이 이거였어요. 재향 군인의 날. 왜 첫 일정을 얼마나 미국 대통령이면 일정이 많겠습니까? 거기서 골라서 하루에 그대 그저 10개 20개 소화하는데 계속 패배 지금 아닙니다만 선거 끝난 뒤 일정을 전혀 안 잡고 골프 치고 그러다가 첫 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재향 군인의 날 비를 쫙 맞아가면서 경례. 물론 이제 간단하게 보면 뭐 애국심을 고취한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미국의 국민들의 애국심을 호소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의 비를 맞은 것 같지 않습니다. 모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모든 그 고충을 감수하고 그 비난의 그 글, 비난의 목소리 땡깡 부린다. 뭐 그런 조선일보의 그런 영상도 막 나왔더구만요. 트럼프를 마치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막 때리면서 이렇게 다구치는 거. 그런 온 세계의 조롱을 받는 그 비,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맞으면서도 나는 재향 군인의 날 맞아서 경례를 한다. 국가를 수호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옆에는 혼자 간 게 아니라 지금 부통령이죠. 마크 펜스 부부, 부통령 부부하고 에스터 국방장관을 경질시켰거든요. 이것도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 많이 딴 데서도 보셨으니까 저는 뭐 여기서 토 안 달리겠습니다. 대행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 센터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국방 안보의 책임자예요. 이 사람하고 같이 부통령하고 같이 그러면서 비를 쫙 맞아요. 하면서 경례. 이게 첫 행사라 말이죠. 선거 후에. 저는 이게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요. 트럼프는 준비 다 됐다. 그리고 폼페이오가 계속 얘기합니다. 트럼프 2기라고 해요. 재선 확실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폼페이오가 주장한 거예요.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트럼프 2기 준비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트럼프는 왜 여유 있게 골프를 가면서 승리를 자신하는 표정을 짓고 왜 그럴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제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도 이 정부는 뭐 전화 도청까지 한다고 그러고 탄압을 하도 심하게 하는 정부라서 누구한테 피해를 줄까봐 이름은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이제 SNS로 이제 그 글을 받았는데 이분이 소개하는 건 이겁니다. 미국 정보 보안국이 선거 당일부터 미국 전 개표소에 설치된 그 CCTV 요거를 다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작동하는 거 증거물을 다 확보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왜냐면 FBI에도 수사 들어갔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한 것도 그건 뉴스로 다 나온 거니까 다 아시죠. 근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온 건데 그리고선 이 수사팀에서 미국의 정보 사이버 수사팀에서 비밀리에 바이든 측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건 물론 불법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하여튼 부정선거보다는 불법 촬영이 재발의 피죠. 죄로 따지면. 그러니까 맞짱 까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에서는 닉슨이 이제 물러나게 된 게 상대방 진영에 도청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물러난 게 아니라 알고도 모른 척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비난받아서 이제 물러났는데 요거는 바이든 측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하는데 요거는 물론 불법인데 그 불법이 선거에 이기고 지고 이게 아니라 부정선거를 까면서 나는 그러나 이걸 모니터링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 그러면 어느 죄가 더 클까요? 부정선거죄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니터링 하는 건 몰래카메라는 영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차원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 트럼프가 여유 있게 골프를 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바이든 진영에서 그리고 승리 선언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빼도 박도 못하게
꼼짝 마라 덫에 넣은 거다 이거. 먼저 막 설치고 너 이런 것 때문에 이건 부정선거고 너는 적고 내가 이겼어 이걸 먼저 주장하고 떠드는 게 아니라 바이든이 선거 승리했다고 만천하에 공표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딱 잡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우편 투표는 바람잡이용이 이게 무서운 말인데 실제는 중국제 개표 불리기로 사기 선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사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선거 미국 대선 이번 거는 프로드 사기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중국제 개표 불리기로 이 사기다 이게 증거까지 다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워터마트 그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아직 결판이 난 게 아니라서 뭐 그거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중국의 개입을 잡았다. 그리고 바이든 캠프 쪽하고 뭔가 있지 않느냐. 일거수일투족을 불법이 됐든 어떻게 됐든 합법이 됐든 모니터링을 했다. 언뜻 생각에 불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큰 범죄를 잡기 위해서 형사들도 그러잖아요.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전영장 없이 그 여러 가지 불법적인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쇄살인범을 잡는다는 대의명분이 있으면 절차상 다소 불법이 있었더라도 그거는 다 용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도 못 잡고 아니면은 범인도 아닌 사람을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지만 그래서 아직 안 까고 있는데 트럼프는 뭔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까는 순간에는 난리가 난다 이런 쪽에 이제 글을 저한테 어저께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보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트럼프 2기가 될지 아니면 부정선거 밝히다 안 돼가지고 수프림코트에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린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나왔잖아요. 14만 표가 바이든의 미시간주에서 카운트 되는데 트럼프 표는 한 표도 카운트가 안 됐다. 이건 누가 봐도 부정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저 이봉규 TV에서도 보도했지만 구린 부재자 투표 그러니까 우편 투표가 몇백 표가 쓰레기통에서 나왔다는 거. 근데 거기 다 트럼프 찍었던 거. 그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진도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유령표 나왔잖아요. 죽었어. 죽은 지 또 꽤 오래되더라고. 유령표도 이번에 미국 대선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편 주소가 다른 거. 그것도 개수가 엄청 많더라고. 그러면 팩트로 나온 거예요. 뉴스도 다 나온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부정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도 4.15 총선이 부정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밝히느냐 못 밝히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부정이란 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밝힐 수 있느냐 밝히려면 빼박 증거 꼼짝마 요거가 이제 흔들어잡기 문제 끝나는 건데 근데 트럼프는 뭔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서는 그 결전에 임박해서 국민들에게 내가 뭘 까더라도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우리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자 촥 나아가면서 격려를 미국 국민들에게 첫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에요. 선거 후에 첫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부통령 그 다음에 국방 안보 책임지는 사람 국방 흔들리지 않고 이걸 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무부 장관 폼페이오도 트럼프 2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잘못 부안해동하면요 큰일 나요. 아니 가정해봅시다. 부정선거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부정선거 으로 진 사람이 됐어. 아이 복싱도 그렇잖아요. 이겼어도 부정이 밝혀지면 패배가 되잖아요. 패배가 됐어. 그러면은 난리 쳤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 신문인 조선일보가 저는 조선일보가 요즘 왜 그러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전 TV조선에서 몇 년간 그래도 덕을 보면서 방송을 했던 사람으로서 조선일보 비판하기는 좀 거시기 합니다만 아 왜 그럴지 저는 섭섭했던 게 더 자른 거 가지고 섭섭하진 않았어요. 막 그때 뭐 좀 불만은 있었지만 그 가지고 제가 조선일보나 TV조선 비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4.15 부정선거 왜 보도 안 하냐. 그때부터 조선일보나 TV조선 조금씩 섭섭한 거 얘기한 적은 있죠. 4.15 부정선거 왜 얘기 안 하고 취재 왜 안 해. 그런데 아니 이거 왜 이럴까요. 아니 트럼프를 사이코패스로 단정을 짓는 칼럼을 조선일보의 대표시죠. 그러니까 대표라는 건 주필이시죠. 주필. 그럼 그 논조의 대표라는 얘기예요. 양상훈 칼럼을 통해서 사이코패스에게 제왕 권력 준 대통령제 미국만인가 이러면서 트럼프를 사이코패스로 몰아가요. 쭉 쓰는데 충동적, 공격적이다, 무모하다, 책임감이 없다 이러면서 사이코패스 특징을 들면서 트럼프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4년 동안에 1만 번이나 넘는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진짜일까요?
1만 번이 넘는 거짓말했어요, 트럼프가. 이러면서 몰고 갔는데,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 가정한 대로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순이 뭐 어떡하려고 그러죠? 부정선거로 억울하게 진 다음에 그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한 미국의 대통령을, 우방국의 대통령, 동맹국의 대통령을 사이코패스로 몰아간 대한민국 제1등 신문. 주필 어떻게 되는 거죠? 좀 걱정돼서 얘기합니다. 진짜 사이코패스는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어디 있는지 아시죠? 1만 번 거짓말, 트럼프보다 거짓말 더 많이 한 사람 아시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 아시잖아요. 4.15 총선. 미국에서도 부정선거 증거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그럼 취재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사이코패스로 몰아가? 걱정입니다. 이 걱정에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이 이런 스탠스를 취할 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까 봐 이것저것 걱정이죠. 언론 걱정까지 해야 되는 판이 됐으니까. 자, 어떻게 될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우린 4.15 부정선거 이거 밝히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이거와 연동됐습니다. 미국의 부정선거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힘을 모읍시다. 그래야 이거 어물어물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4.15 부정선거의 재판부 위정세력 또 미국의 국민들까지 길을 같이 넣어야 돼요. 부정선거 나쁜 거 아닙니까? 제일 나쁜 게 그거 아닙니까? 권력을 어떻게 그렇게 쟁취를 해? 그렇게 당하고 그냥 개돼지로 살 거예요? 안 되잖아요. 팔시잖아 이거예요. 비디오 판독 하자는 거예요. 꼴이 들어갔는지 없어야든지. 그거 판독 자체도 안 하고 꼴이야 그냥 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판독을 해서 주장을 하든가. 그 얘기입니다. 뭉칩시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